안녕하세요, 모항입니다. 작년 롯데의 마운드는 절망적이다 할 정도로 선발, 불펜 할 거 없이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확실한 빛을 본 곳은 있었습니다. 바로 필승조였는데요. 롯데는 지난 시즌 다른 건 몰라도 필승조만큼은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구승민은 롯데 투수 최초로 2년 연속 20홀드에 성공했으며 최준용은 2년차 만에 20홀드 고지를 밟는 기염을 토했으며 김원중은 롯데 역대 한 시즌 세이브 2위에 해당하는 35세이브를 기록해줬습니다. 그렇게 구승민, 최준용,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롯데 최고의 필승조 구축에 성공했던 것인데요. 올 시즌 롯데 마운드의 향방은 우선 이 필승조들이 작년의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투수들이 반등을 하며 마운드를 굳건히 세우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과연 롯데의 필승조들은 작년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우선 불안 요소부터 말하자면 2020년부터 활약한 구승민, 김원중 선수는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거의 60이닝을 소화했습니다. 롯데만 해도 진명호가 그랬듯이 2년 연속 60이닝 소화한 투수들이 성적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기에 올 시즌에 구승민, 김원중에게도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. 물론 아닌 사례들도 많았기에 두 선수가 올 시즌 몸을 잘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올 시즌에 몸을 잘 만드는 것이 두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두 선수뿐만 아니라 최준용 선수 역시 좋은 모습 보이던 작년 전반기에 부상으로 인해 중도 이탈을 하고 말았기에 최준용 선수에게도 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만약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뛸 수 있다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되기에 꼭 몸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세 선수에게는 몸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과제가 존재합니다. 그만큼 스프링 캠프 때 최선을 다하며 시즌 준비를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요. 그리고 개인으로 따진다면 구승민 선수는 구속이 덜 올라왔던 전반기에 난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그렇기에 올해는 구속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으며 만약 늦게 올라온다면 어떡하냐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겠는데요. 하지만 작년 후반기에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런 모습대로만 할 수 있다면 7회를 맡기기엔 더없이 든든하다고 생각됩니다. 과연 구속을 빠르게 올려내며 후반기 같은 모습을 전반기에도 구승민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그리고 최준용 선수는 작년 최고의 모습을 보였기에 걱정이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풀타임 시즌을 맞이하는 3년차 선수에 불과합니다. 그렇기에 경험이 충분하지도 않아 삐끗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 과연 그 순간을 잘 넘어갈지 걱정이 되는데요. 또한 투구 레파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기에 타팀에게 공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. 하지만 최준용의 직구는 추신수 등 좋은 타자들이 알고도 못 치는 공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KBO 타자 30명을 상대로 한 올해의 직구를 뽑는 투표에서 1위를 하기도 하며 그 가치를 리그 전체에 인정받았는데요. 그리고 올 시즌은 고교 시절 이후 봉인했던 커브를 다시 던지기 시작한다고 하며 더욱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게 자신의 공에 자신감을 가지며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면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. 최준용이 작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3년차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김원중 선수는 작년 전반기 초구 직구를 고집하다가 많이 맞아 나갔고 그로 인해 전반기에 불운이 많았습니다. 그래도 중반부터는 커브와 스플리터를 더 섞으며 그를 극복하기 시작했는데요. 올 시즌은 어쩌면 김원중의 직구가 공략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기에 세컨드, 서드 피치인 이 구종들의 활용이 후반기처럼 얼마나 잘 먹히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구종을 잘 연마해서 무기인 직구를 더 빛나게 하여 후반기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또 한번 롯데의 9회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잘 막아냈으면 좋겠네요. 올 시즌은 예고한 대로 롯데가 한 점차 승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이 필승조 3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이렇게 개인 과제와 불안 요소가 있지만 3명 모두 빠른 직구가 주 무기이기에 바뀐 구장과 스트라이크 존의 수혜자가 되며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에 스프링 캠프 때 우선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자신의 공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좋은 모습 보이며 팀에 더욱 많은 승리를 지켜내줄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데요. 이 선수들의 작년 문제는 대다수가 모두 전반기에 터졌었습니다. 그리고 후반기 썸머 캠프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완벽한 필승조로 자리를 잡았는데요. 스프링 캠프와 썸머 캠프의 차이는 사령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에 올 시즌 처음으로 서튼 감독 밑에서 이루어지는 스프링 캠프에서 작년 썸머 캠프와 같은 효과를 받고 후반기의 모습을 전반기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.
그렇게만 된다면 롯데는 더 많은 승리를 하며 팀 순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. 그렇기에 올 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필승조 3명이 준비를 잘 해내며 작년 후반기 정도나 혹은 그 이상의 활약을 하며 롯데의 많은 승리를 지켜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롯데의 필승조 3명을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올 시즌 필승조 3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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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롯데 화이팅!